15.3 섹션입니다. 드롭 트레이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드롭 트레이트 뭔지는 같이 예제를 보시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이렇게 커스터머 포인트라고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C와 D 여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데클러레이션을 동시에 다 진행을 했죠.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펠링이 틀렸네. 자, 어쨌거나 initialization이고 declaration입니다. 그래서 C와 D는 얘는 수명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끝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서 드롭됩니다. 메모리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메모리에서 지워지게 되죠. 이 지점이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디폴트로 다 모든 타입들은 자동으로 드롭을 임플멘트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컴파일러는 얘를 불러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폴트로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러스트가 제공하는 드롭이라고 하는 트레이트 메소드죠. 메소드를 수행하고 추가해서 우리가 지정한 것도 같이 또 수행을 해요. 두 개를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이게 어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여기죠. 여기서 출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얘 이제 드롭 이 부분에서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요 D의 데이터 타입이 커스터머 스마트 포인트가 임플멘트했던 이 드롭 메소드를 불러서 호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순서를 잘 보시면 재밌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얘와 얘둘 중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먼저 드롭됩니다. 얘가 먼저 드롭되고 그런 다음에 얘가 드롭이 돼요. 엄밀히 말하면 드롭되는 시점이 순수가 달라요. 그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특히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내용 지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C를 만들었죠. C를 만들고 프린트 라인 해서 우리가 임의로 강제적으로 드롭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는 코딩하면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때는 쓰는 것이 여기 아니라 C 드롭이라고 하는 얘가 아니라 뭐로 돼 있나요? 이런 메시지 Explicit use of destruct method에서 이것은 not allowed 돼 있잖아요. 요걸 쓰는 게 아니라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걸 쓰면 됩니다. 요걸 쓰면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순서가 요렇게 됩니다. 먼저 customer point가 created 얘가 출력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얘죠. 드롭핑에서 강제로 드롭시킨 겁니다. 드롭시킨 시키면서 얘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없으면 출력되는 순서가 당연히 얘 더하고 다음에 얘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얘 나오고 이 순서 됩니다.